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오늘은 주말 일요일이고요. 멋진 차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더센이고요. 광폭 냉동 차량입니다. 네, 조르다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아주 좋은 차량을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2022년식 오토고요. 광폭이라서 8바레트가 적재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뒷공간은 차량 컨디션은 거의 뭐 새 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지금 차량 외부 내부 컨디션도 뭐 특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장이 좋은 특장이 올라가서 다 이제 외부에 보시면은 냉동 차량은 서스 마감인 차량들이 요즘 많아요. 서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면부를 보시면은 후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부 보여드리면 와우, 펜 3개짜리 들어가 있고요. 조르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레트 작업이 굉장히 편하겠죠. 네, 스케이트만 설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는 올 스테인리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멋지죠. 네. 요즘 냉동 차량이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냉동 차량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보시면은 반대편도 굉장히 좋아요. 상태가 반대편도 지금 올 스테인리스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품화 작업은 이미 다 끝내놔서 지금 실내 보여드릴게요. 실내 보여드려도 굉장히 깔끔하죠. 네, 제가 하나 실수를 했는데 이 차량은 스틱이에요. 아니, 오토 차량은 아니고 스틱인데 지금 슈퍼캡이라 뒤에 쉬실 공간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전 차주분께서 방향제도 좋은 걸 갖다 놓으셔서 향기부터 좋습니다. 네, 냉동기는 당연히 매립형으로 달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블랙박스 다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신차 보증기간도 넉넉히 남아 있는 차량이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음트럭 연락 주시면은 더우 데센 광폭 냉동 차량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